시아 뷔페 갔다 온 거 얘기 할아버지한테 해드려. 이라. 아니야. 어? 이라. 아니야. 뷔페.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해드려도. 어, 어떡해. 뭐? 응? 아, 지난주에 거기 장모님 생신이어갖고 아, 시아가 시아가 아버님께서 주신 용돈 있잖아요. 그거 모아갖고 거기 할머니 뷔페 사드렸대. 할아버지 사줄 거 남았어요. 아, 남았어? 어. 네. 아. 12개 남았어요. 아, 그래? 시아가 근데 시아 표정이 어. 할머니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잖아. 딱 알고 있어. 저 애가 나 그 표정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쵸, 나도. 눈치 보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 아. 손녀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아셨어요? 봤어. 아, 봤어요. 아, 아셨구나. 전부들 어색해 오더라고. 아. 아,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아버님도 보셨듯이 제가 시아가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면은 그걸 모아서 자기가 장모님 이제 맛있는 거 사 아버님이 주는 거 다 장모님 사드리고 그러거든요 시아가. 그런데도 자기가 제가 얘기하려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아 뷔페 갔다 온 거 얘기 할아버지한테 해드려. 이라. 아니야 뷔페. 아니야? 좀 별로야. 해드려도.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해드려도. 눈치 주는 거 봐,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버님 말씀처럼 끊어야지. 그래, 끊지 않아. 그래, 끊지 않아. 애들한테 안 다가서. 예. 맞아요. 아... 며칠 전에 아버님 이렇게 뵙고 집에 와갖고 이제 지은이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어. 이제 좀 뭐 복합 자기도 이렇게 지은이도 한 뭐 한 7년 정도 찾아뵙지 못하고 했던 거에 대한 이제 그 죄송함이 크고 이 지은이도 지금 어머니하고 뭐 화해를 해 아 다시 뭐 재결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지은이도 없고. 서로 이렇게 좀 건강하게 몸 잘 챙기면서 사시오. 아버님께서 이런 마음만 편안하게 이제 그래요. 해주시면 좋겠다, 어머니에게. 미운 거보다도 그냥 앞으로 잘 사시오. 뭐 요 정도의 마음은 아버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엄마에 대해서? 네. 아, 그건 갖고 네. 있지. 저 네. 왜? 그냥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지. 네. 아프지 말고. 네. 좋지. 나 그런 마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네. 미안하다는 마음도 갖고 있고. 저 말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 나도 뭐 지인한테 뭐 크게 바라겠니? 네. 그냥 요 그동안 섭섭했던 감정, 서운했던 거 이런 것들 그냥 다 품어내고 그냥 아빠와 딸 같은 평범한 쪽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루 이틀이 되겠죠?